어서 와요. 뭐 반땅 싸움 가는 법인데 문화는 없다란입니다. 대신에 좀 이제 특이한 거는 보시면 원래는 이제 트리플을 이쪽으로 먹는데 이쪽으로 먹고 이제 반 싸움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성원이 이쪽 안 먹고 왜 이쪽 먹어요? 이쪽 먹는 경우도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그건 자기 마음인데 가끔씩 이쪽 먹으면은 토스한테 좀 가깝다 보니까 드라곤 셔틀이라든지 그런 거 뚫려오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짜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대로 여기용에서 한때 그 이영호 선수가 많이 쓰던 반대로 먹고 한번 운영을 해봤죠. 이영호 선수만큼은 아니겠지만 일단 시작할게요. 일단은 빌드는 배럭 더블로 시작을 합니다. 빌드는 배럭 더블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제 SCV 9마리까지 찍고요. SCV 9마리까지 찍고 8마리째 나온 SCV로 서플라이 디폿을 지어요. 8마리째 나온 SCV로 서플라이 디폿을 지어요. 그 다음에 일꾼 11마리까지 찍고 1마리째 나온 SCV로 바로 안마당을 가서 배럭을 지을 겁니다. 왜냐하면 배럭 더블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배럭 더블 심시티는 T8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배럭을 짓고 SCV를 찍는데 제가 여기서는 11에 나온 SCV로 바로 터치를 가요. 일단 배럭 더블 빌드 자체는 9서플 11배럭 15서플 16커맨드인데 이렇게 서치하는 이유는 원서치가 됐을 때 조금 더 젤라고 상대방 빌드를 파악을 빨리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11서치를 하고 바로 이제 일꾼을 다다다다 14마리 15마리 13, 14, 15까지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배럭이 완성이 되기 전에 원서치가 됩니다. 이런 판은 원서치가 되면은 이제 질럿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파악을 하면서 원서치가 됐기 때문에 전진게이트라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린도 찍지 않고 바로 15커맨드를 갔죠. 15커맨드 가고 프로보 서치하는 거 보고 질럿 나오는 거 봐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보 나가는 걸 느껴봤으니까 미리 이런 식으로 서플라이 디폿 찍고 그 다음에 천천히 가스 올려줬죠. 뭐 지금까지는 9서플 11배럭 15커맨드 16서플 16가스가 됐겠네요. 많이 한 마리 찍어주고 그럼 SCV 서치 계속해 주시면서 마린도 계속 찍어주시면서 SCV도 마린은 거의 대부분 2, 3배럭까지 찍으면 2, 3배럭이 된다. 2, 3마리까지만 찍고요. 그 다음에 벙커를 박아주실게요. 벙커 팩트를 열리기 전에 드라곤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벙커를 먼저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2마리까지 SCV는 최대한 살려두세요. SCV는 딱히 안에서 이제 방어하다가 죽는 것보다는 최대한 살려주면서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토스입장에 짜증이 나. 왜냐하면 드라곤이 계속 SCV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기다렸다가 상대방 안맞는 타이밍 때 그것만 봐주면 돼요. 갔는데 안맞는 타이밍이 갔는데 없으면은 그냥 엠베라든지 아카데미 지어주고 그것만 보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럭 더블이기 때문에 최대한 몰래 건물 서치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스가 100이 되면은 바로 팩트를 올려주시고 벙커에다가는 한 마린을 4마리까지는 잘 안 넣고 2, 3마리만 4마리까지 넣는 경우는 상대가 21 투게이트라고 그런 경우에만 4마리까지 찍어요. 왜냐면 그 21 투게이트 빌드 자체가 6마리 6드라곤으로 한번 벙커를 때리러 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만 이제 4마리를 찍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2, 3마리 저 같은 경우 3마리는 대부분 찍죠. 그러면서 SCV 계속 찍어주면서 2팩까지 29 2팩이네요 솔직히 이런 부분은 이런 빌드 같은 경우는 SCV를 찍으면서 돈나무 찍고 돈나무 팩 찍고 돈나무 건물 찍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안마당 봐주면서 이제 SCV 보고 바로 뺐죠. 드라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마리당 SCV 한 마리만 수리시켜주면 되고요. 팩토리에 2팩토리 지은 다음에 SCV 계속 찍으시면서 돈 남으면은 이제 아카데미랑 서플라이 디폿 안 맞기에 지어주시면 되고 드라곤 한 마리당 SCV는 한 마리씩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범퍼가 깨질 위험은 없죠. 그럼 SCV는 계속 찍어주세요. 토스형 같은 경우는 업태랑 같은 경우는 딱히 빌더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SCV 계속 찍으면서 돈 나오면 뭐 짓고 돈 나오면 뭐 짓고 돈 나오면 뭐 짓고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일단 팩토리가 완성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CG모더블 먼저 찍습니다. CG모더블 먼저 찍고 그 다음에 탱크를 찍고 밑에 돈 달아요. 왜 CG모더블 먼저 찍냐면 어차피 이 드라곤 푸쉬를 막을 수 있는 건 CG모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최대한 CG모드를 빨리 찍는 거고요. 아니 탱크 먼저 찍고 그냥 탱크 먼저 찍고 그냥 탱크로 퉁퉁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CG모더블 찍은 다음에 밑에 거는 바로 속업을 찍어주세요. 속업
턱업을 찍어주시고 탱크업을 찍은 다음에 벌집 찍으시면서 서플라이 디폿은 최대한 안 막히게 연설 이제 스캔까지 그리고 CG 모드업이 되면은 이제 바로 가스가 된다는 가정하에 마이너블 눌러주셔야 돼요. 턱업부터 하는 이유는 제가 뭐 투팩토리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속업이 마이너보다 느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속업을 먼저 찍는 거죠. 여기서 S10이 나간 게 포인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 커맨드를 지을 거면은 여기다 커맨드를 지으면 돼요. 근데 이쪽 커맨드를 지을 거면 대놓고 짓기도 뭐하고 여기다가 짓기도 뭐하고 여기다가 짓기도 뭐하고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요새 쓰는 건데 보시면 여기다 커맨드를 짓습니다. 좀 가깝게 최대한 가깝게 짓기 위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따 진다든지 여따가 진다든지 상관없겠네요. 대신에 토스가 모른다는 아는 거나 모르는 거랑 크지. 일단 벌처가 3벌처가 나왔으면은 속업이랑 마이너비 돼요. 안 되네요. 많이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하도 하다 보니까 벌처가 이제 갔는데 일단 최대한 3용이부터 갑니다. 그리고 스캔이 먼저 달리면은 스캔이 두 개 달리잖아요. 일단 첫 방은 본진에다 뿌려주세요. 본진에다 뿌리면은 웬만한 빌드를 파악할 수 있어요. 본진에다가 뿌리면은 이제 게이트. 오 게이트가 네 개네. 이러면 대부분 리버 드랍 같은 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크 드랍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그냥 무난하게 트리플 운영이고요. 투 게이트면은 좀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다크 드랍 같은 거. 원 게이트나 오히려 원 게이트나 아니다. 4게이트가 오히려 3게이트나 4게이트 같은 경우는 리버나 다크가 아닌데 1게이트나 2게이트는 다크나 리버일 수가 있어요. 대충 그걸로 파악을 하는 거죠. 왜 하나밖에 안 쓰냐면은 하나까지 마저 써버리면은 썼네. 아 썼어. 이거는 왜냐면 여러분들 이건 변명되는 게 아닙니다. 핑계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왜냐면 본진을 뿌려봤죠. 4게이트를 봤어요. 당연히 무난하게 정석이라는 걸 파악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개도 뿌려본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절대로 막 이거 내가 당황해가지고 내가 다른 말 막 없는 말 지어내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4게이트를 지으면은 정석이라는 거. 일단 최대한 서치는 일단 상대방 트리플부터 완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벌처를 찍어주면서 벌처를 6마리까지 찍어야 돼요. 가스가 없어요, 가스가. 벌처를 6마리 찍어주면서 그 다음에 가스랑 S12는 계속 꾸준히 찍어주세요. 가스랑 아모리랑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트리플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자리는 트리플을 바로바로 먹을 수가 없어요. 대각 같은 경우는 트리플 대놓고 먹고 뭘 해도 되는데 이렇게 러시가 가까운 자리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삼룡이가 3시에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대놓고 트리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그냥 아무리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플 먼저 짓는 거죠. 트리플을 빨리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툴럭툴럭툴럭 찔러주세요. 찔러주시면서 압박 주시고 대상원은 빼고요. 벌처는 그냥 뭐 무리할 필요는 없고 살려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살려두는 거 살려두면서 이제 마인 박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S10은 꾸준히 찍어주면서 6벌처까지 찍고 나머지 다 탱크 그러면서 트리플에다가 지었죠. 지금 토스가 여기 서치 올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면은 이 빌드에 여따가 짓는 건 장점은 펑스가 옵저버가 보죠 지금 뭘 할지 몰라. 어 뭐야 커맨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아무리만 있어 이러면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커맨드도 없잖아. 이러면은 어 뭐야 유팩 타이밍인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여기다 짓는 게 장점이죠. 커맨드를 대놓고 볼 수 있는 거랑 안 보는 거랑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토스도 이런 식으로 3시까지 보면서 어 뭐야 왜 아무것도 안 지어 당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엠비까지 지어주고 벌처들 눈 꼭 살려주세요. 진짜 스캔으로 보면서 무조건 피해줄 수 있는 상황 아니면 무조건 살려주세요. 네, 그러면서 4팩토리까지 항상 성우님 4팩 언제 지어요? 그럼 타이밍 없어. 업탄 할 때 팩토리 언제 지어요? 아무리 언제 지어요? 커맨드 언제 지어요? 추가 멀티 언제 지어요? 돈 남을 때 하면 돼. 돈 남을 때. 그리고 또 깨알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눈 크게 뜨면은 가끔씩 이렇게 흐물흐물 거리는 거 볼 수 있거든요. 배럭 더블 같은 경우는 초반에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캔을 통해서 잡아주는 건 정말 좋죠. 일단 이쪽으로 멀티를 먹는 경우는 자리를 여따가 잡습니다. 좀 넓게 잡아야 돼요. 넓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솔직히 불안정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SCV로 최대한 서플이랑 터렛으로 심시티를 해주는 거고요. 12시 멀티 바로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모리에서 공업이 3분의 1 정도 됐을 때 스타포트를 올리면 돼요. 그리고 스타포트가 거의 3분의 2 정도 완성됐을 때 두 번째 아모리를 올리면 돼요. 이러면은 딱 사이언스 퍼실트 완성이 되면은 딱 아모리도 완성이 되고 공인업도 끝나고 이랑 동시에 찍을 수 있죠. 일단 이빌드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히 지금까지는 솔직히 토스가 뭐 압박 온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 있어요. 이럴 때는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 언제냐면 첫 리콜, 첫 리콜이나 아니면은 뚫기. 워낙에 넓다 보니까 토스가 뚫기 많이 하거든. 그 타이밍이 가장 위험한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최대한 이제 스캔을 뿌려봐주면서 상대방 게이트가 몇 개나 있는지, 추화물질을 먹는지 안 먹는지, 삼륜이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좀 짜잔하게 파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스캔을 뿌려봤는데 게이트가 졸라 많아. 그렇다는 건 리콜이라든지 뚫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일꾼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면서 팩토리 먼저 늘릴 줄 알아야지. 최대한 서플라이 디퍼스는 이런 식으로 지어주면서 마인도 깔아주고요. 12시 멀티방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탱크 한 마리당 프레 지어두면 못 가요. 그냥 못 가요. 그냥 올 생각을 안 해요. 토스들이. 와, 봤자 이쪽 병력을 랠리를 애초에 여자가 찍어주기 때문에 애초에 이 병력을 여자가 데리고 와도 되고 바로 대처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서플을 최대한 본진에다 짓는 것보다는 심시티용으로 지어주고 있죠. 그럼 사일런스 퍼실티 완성되니까 그쵸. 공인업 거의 끝날 때 됐고 투하물이 완성됐고 팩토리를 늘리는데 성우님 팩토리 언제 늘려요? 돈 남을 때. 알겠죠? 이건 항상 기억해 두세요. 언제 짓냐고? 돈 남을 때. 그러면서 틈틈하게 드랍십 찍어주고 드랍십은 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한테 포토를 짓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원 낭비를 심하게 시킬 수가 있죠. 존나 웃긴 게 포토가 150원인데 포토가 어떻게 보면 되게 싸 보이는데 게이트 한 개야. 게이트 한 개 은근히 꽤 세요. 단가가 포토가.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빌드 할 때는 반대방향 멀티를 먹는 경우에는 뚫키나 리콜이 무조건 옵니다. 진짜 무조건 와요. 왜냐면 토스 같은 입장에서도 안 오면은 토스가 졸라 안 좋아. 이쪽 멀티를 그냥 무난하게 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스 같은 입장에서는 뭔가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리콜이라든지 뚫기라든지 그걸 오는 건데, 그리고 리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야 아비토야 무조건 포털을 찍어야겠다가 아니라 최대한 스캔을 봐주면서 아비토 타이밍을 봐줘야 돼요. 아비토 타이밍을 보고 이제 터렛을 지는 겁니다. 못 봤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봐줘야 됩니다. 대신에 그러면서 일꾼은 솔직히 일꾼은 제가 몇 마리라고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일꾼은 이게 적당해요. 여기 3명의 멀티 이 정도? 한 부대에 좀 넘나요? 앞마당 쪽에 여기 정도? 한 부대에 좀 넘나요? 여기도? 본진 쪽에도 한 부대 좀 넘네요. 이 정도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솔직히 SCV 숫자는. SCV 숫자라는 것 자체가 뭐 테테션도 아니고 토스 같은 경우는 멀티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만 찍고 이제 최대한 이제 자원을 뽑아내면서 SCV 찍을 돈으로 병력을 찍자를 많이 들어서 이건 게이머들끼리 좀 갈리더라고. 많이 찍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많이 안 찍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패드로 8개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아비토가 짐 떴기 때문에 털방울을 천천히 한 거고 지금 상대방 토스도 잘한 토스이기 때문에 지금 12분 6초인데 200이 차 있어요. 지금 12분 6초에 아비토가 살짝 느리긴 한데 아비토 한 마리랑 200이 차 있어요. 12분 6초에 엄청 빠른 거거든요. 마인은 최대한, 이거는 마인 빨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마인은 최대한 터렛 주위에다가, 터렛 앞에다가 지으면은 드라군들한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제거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터렛 안쪽에다가 마인을 박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같은 경우는 1번 2번 벌쳐고 1번 2번 벌쳐란 말이에요. 3번 대부분 탱크인데 지금은 이제 탱크가 많이 없다 보니까 3, 4번이 이제 팩토리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싸울 때 팁이, 제가 예전에는 벌처를 어택을 찍었는데 그냥 벌처들로 보지 말겠습니다. 탱크 주위에서 홀드를 찍어도 돼요. 홀드 찍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택 찍게 되면은 괜히 벌처가 앞으로 가가지고 탱크들이 쏘는 거에 같이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탱크 근처에다가 홀드를 시켜주면은
탱크에 달라붙는 질럿들만 어택을 하기 때문에, 알아서 때리기 때문에, 질럿들이 잘 붙지를 못하더라고. 내가 최근에 느낀 거야, 이건, 진짜. 그래서 한창은 이렇게 200 싸워야 되는 홀드가 가장 좋은 거야, 조지가. 근데 뚫리죠? 여기 너무 많죠? 근데 뚫려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만큼 테러스가 병력이 졸라 많았어요. 애초에 12분 초반대에 200 천다는 것 자체가 졸라 어이없는 거야. 나는 150에 2렙도 안 됐는데, 내가 2렙 돼서 막았을 건데 2렙이 안 들어서. 근데 이것도 어찌어찌 막힙니다. 이것도 어찌어찌 어찌어찌 막혔어요. 근데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게, 여기서 토스가 스태시스를 안 썼죠. 그럼 리콜 온다는 거예요. 리콜 방어 잘해야 됩니다. 스태시스를 쓰면은 리콜 방어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스태시스 썼기 때문에 첫 아비타가 만화 없거든. 근데 스태시스를 안 쓴 경우에는 리콜을 한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리콜 방어를 해야 돼. 리콜 방어를 오히려 이럴 때는 그 첫 아비타가 스태시스 썼느냐 썼냐 안 쓰냐는 좀 많이 중요합니다. 좀 어우 깜짝이야. 어우 우리 땡글이 터질 뻔했네. 그러면서 9시 멀티만 최대 안 주면서, 어차피 7시 멀티 못 건들거든요. 9시 멀티 안 주면서 단땅을 그을 때 이런 식으로 포인트마다 2탱크씩 걷어놓으면서, 이러면은 드라곤이 함부로 마인저간을 못 와요. 탱크가 한 마리나 두 마리 있는 거 자체를 이제 토스가 모르기 때문에 한 마리 두 마리 있어도 그냥 때리는, 어 뭐야 탱크 있네 이러면 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자리를 잡아두고, 마인이랑 자리를 잡아두고 바로 11시 안 만한 쪽에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기는 거죠. 솔직히 뭐 지금까지 포인트는 제가 다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솔직히 강의가 의미가 없는데, 일단 이거 리플 강의라서 오래 가기 때문에 일단 뭐 이거 뭐 올라오는 건 잘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지금도 뚫기죠. 지금도 뚫기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테란이 사기인 게 스캔이 사기야. 스캔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스캔이 사기야. 스캔으로 상대방이 올 수 있는지 오는지 안 오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방금도 스캔 뿌려봐가지고 상대방 러시 오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뺀 거거든요. 그리고 반땅 싸움 할 때 포인트가 탱크는 그냥 이쪽이라든지 탱크는 두세 마리씩만 배치시켜놓고 나머지는 여기서 왔다갔다 거리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갔다 이쪽으로 스캔으로 최대한 어디로 오는지 봐주면서 200병이 왔다갔다 걸리면서 상대방이 일로 오네? 그러면 일로 와서 이제 탱크 시즈보도 받고 마인 받고, 일로 오면은 스캔을 봤어. 일로 오면은 또 이쪽 병력들이 운영하던 병력들이 가운데서 왔다갔다 하는 병력들이 이쪽으로 와서 마인 받고 탱크 받고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자리를 먼저 잡아두는 게 아니에요. 포스 탱크만 잡아두고 나머지는 다 계속 왔다갔다 걸린다는 거. 지금 같은 경우도 뒤쪽에서 홀드 이번에도 뚫릴 뻔했어. 이번에 지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어쩌지 막히더라고요. 좀 보시면 알겠지만 졸라 위태위태해요. 이거 자체가 진짜 많이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잘 안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쪽 멀티 잘 안 하는 이유가 토스가 좀 잘 뽑는 친구들이면은 쉽게 뚫려버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잘 째야 돼요. 테란이 잘 보면서 리콜은 어느 정도 배제를 해야 돼요. 리콜 방어를 하면 오히려 전문 쪽에 환각기가 뚫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리콜 같은 걸 최대한 잘 봐줘야지. 뭐 지금 베스트도 있겠지만, 베스트도 있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포인트마다 베스트 한 마리씩 놔둬야 돼요. 이쪽에 한 마리 털도 지으면서. 지금도 솔직히 탱크 막 조금 있으니까 스캔으로 봐주면서 지금도 계속 왔다갔다. 내가 비전을 끄고 보여줄게요. 지금부터는 멀티마다 마인 박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멀티마다 마인 꼭 박으세요. 마인. 그리고 반땅 싸움 할 때는 이제 3시랑 9시만 안 주면 됩니다. 3시랑 9시만 안 주면은 결국엔 멀티 가진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3시랑 9시만 끊어주면 돼요. 3시랑 9시만 스캔으로 봐주면서, 여기도 스캔으로 보고 뒤쪽에서 이렇게 이것도 잡아주고요. 타는 3이었기 때문에 얘를 좀 쉽게 막는 경우는 좀 쉽게 막을 수가 있죠. 쉽게 계속 스캔을 뿌려보는 거예요. 스캔을 09, 8, 7 이런 식으로 지정해두고, 여기까지 있으면 6까지 지정해두고 스캔을 계속 뿌려보는 거예요. 상대가 어디로 올지 계속. 한방 능력은 중앙에서 왔다갔다 거리면서 스캔 보면서 이쪽으로 이동하면은 이 병력이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왔다갔다.
그리고 이렇게 쿠팡에 오게 되면은 토스가 정면으로는 웬만해서 못 들습니다. 그럼 토스가 노리는 게 뭐냐? 리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200이 오잖아요? 200이 오면은 그냥 미니맵만으로 클릭한 다음에 CG모드만 시켜주면 200 싸움은 이겨요. 왜냐면 지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장이 아니라서. 치킨 입장이 대충 해도 이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미니맵만 봐주면 돼, 미니맵만. 최대한 미니맵 중추로. 미니맵을 보면서 이제 미니맵으로도 병력 이동을 해주고, 봐봐. 이것도 내가 지켜보고 있었어, 이것도. 이것도 내가 오냐, 안 오냐, 오냐, 안 오냐 지켜보고 있었거든. 답이 니콜밖에 없거든. 지금도 계속 스캔 뿌려주면서, 벌처 한 부대 같은 경우는 지금 벌처가 좀 이제, 벌처가 이제 마인들 다쓴 벌처라서 한번 들어가서 이제 프로브 잡는 용도로 뭉쳐있죠. 리콜 아니겠습니까? 리콜. 아까 말씀드렸죠. 리콜 사기예요, 리콜. 봤죠? 근데 스테시스는 얼리고 두 번째 리콜이 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당해야지, 이번에. 이거는 주병력이 와야 돼요. 어쩔 수 없다. 이게 마인을 박아놨어야 됐는데, 제가 터렛이 많아가지고 당연히 못 들어올 줄 알고 마인을 안 박았거든요. 봐봐. 여기도 가장 중요한 거. 미니맵만 보고 있으면 돼요. 미니맵만. 뚫립니다. 봐요, 이게 리콜 한 방이 오니까, 솔직히 토스 같은 게, 토스 입장에서는 리콜이 올 때 3분의 1 병력만 리콜이 오는 거야. 근데 테라는 어쩔 수 없이 주병력을 다 빼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리콜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리콜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다 박아주세요. 이것도 맞긴 맞아요, 이렇게. 어, 대충 뭐 이렇게까지 뭐 반당 싸움 다 만들고 나서 배스 이제 좀 찍으면서 포인트마다 배스 배치시켜주고 그러면서 병력 움직임, 제가 말씀드렸죠. 스캔 뿌리면서 병력 움직이는 거. 그리고 상대가 3시라든지 9시 멀티, 3시라든지 9시 멀티만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주고, 진출 타이밍은 이런 식으로 토스가 한방 미니 꼬랐을 때나 이랬을 때나 뭐 그럴 때인데, 이건 너무 대충 나가다가 오히려 싸먹겠죠. 안 나가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이럴 때 테란 타이밍이 테란이 나가야 될 타이밍이 스캔을 뿌려봤는데 캐리어 간다든지 아니면 셋이라든지 9시 멀티를 먹는다든지 그럴 때 나가면 돼요. 그런 경우가 아니냐면은 토스가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뭐 지금도 베스 이렇게 배치시켜주고 자리 잡아주고 스캔으로 보면서 왔다 갔다 돌려주죠. 왔다 갔다 스캔 또 뿌리면서. 항상 포인트는 스캔입니다. 이 영호가 눈치가 빠른 것도 있지만 눈치가 왜 빠르냐면은 이 영호는 스캔을 파마박 써기 때문에 파마박 스캔 진짜 잘 쓰거든요. 이 영호는 봐봐 또 리콜 왔어. 또 마인을 박았어야 되는데 나 마인을 못 박았어. 또 마인을 못 박았네 내가. 천안 200대는 대부분 거의 병력이 5부대 정도 가능해요. 5부대 정도. 뭐 이러면서 게임은 끝났습니다. 결국은 계속 막히면서 결국에는 천안 이겼어요. 이거는 이 빌드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일단은 서플 터렛으로 좀 방어막을 좀 견고하게 이제 지어두는 거, 좀 자리를 잘 잡아야 되죠. 그리고 상대방이 리콜인지 아니면 뚫기인지 파악하는 거, 멀티에다 마인 박는 거, 뭐 그것만 아시면은 솔직히 이런 상황에 오시면은 테란이 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게 정말 어렵겠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강의는